네, 화요일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P&J 부동산 연구소의 김대진 이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P&J 부동산 연구소 김대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매물을, 정말 알짜배기 매물을 제가 선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적으로 요즘 풍선효과 기대해 볼 만한 지역 어디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런 풍선 효과를 받을 수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구도심에서 이제 신도심으로 변모하는 재정비, 재개발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곳들, 거기에다가 교통의 혁명까지도 가져가 볼수 있는 매물, 첫 번째 매물, 안양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한번 준비해 봤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적 가치가 항상 뚜렷하게 항상 가지고 있는 곳들, 바로 마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동교동 다세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왜 전문가가 왜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대진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안양시 안양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양역 앞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 안양 시내는 물론 군포, 서울 등 시외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안양동 일대는 안양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교육, 문화, 생활 편의 시설은 물론 교통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안양 1번가 중앙시장, 남부시장, 백화점, 쇼핑몰 등 쇼핑시설이 가깝고 안양초, 신성중, 신성고, 안양대 등 우수학군이 형성돼 있습니다. 안양시 안양동 아파트의 모습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준공된 신축 단독 아파트인데요. 13층 건물로 총 7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베란다 2개 구조로 우수한 개방감과 쾌적함을 자랑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진 설계, 단열 시공, 층간 소음제 등 고급 자재로 친환경 시공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상과 지하에 자주식 주차장이 있어 100% 주차를 자랑합니다. 소개드리는 아파트 인근에 행정 업무 복합다운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미래 가치 또한 높은데요. 안양시는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2024년까지 행정 업무 복합다운으로 개발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안양의 중심인 만안구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만안구의 중심으로 바뀔 안양시 안양동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네,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아지고 있고 주거 환경 점점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인기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이 안양에 위치한 아파트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안양시 안양동의 아파트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건물 특징도 좀 보도록 하죠. 네. 일단적으로 안양, 요즘 제가 사실상 그 안양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보시게 된다면 지금 서울의 이런 폭발적인 아파트 가격대 상승으로 인해서 안양이라든지 주변의 일기 신도심들이 일단적으로 가격대 또한 추가적으로는 상승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지적으로도 과천이라든지 광명 이쪽 라인들과도 굉장히 가까울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판교까지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라인이기 때문에 안양은 숨겨져 있는 약간 진주 같은 형식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 매물 안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을 양쪽으로 둘 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전용 면적 62.89제곱미터, 자, 분양 면적 92.66제곱미터입니다. 상당히 큰 면적을 자랑하는 3룸 매물 되겠습니다. 13층의 아파트이고요. 총 매물 같은 경우에는 9층에 위치하고 있는 로열층 매물 되겠습니다. 자, 방세칸 거실 그리고 욕실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베란다 또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만족할 만한 공간을 자랑하고요. 자, 2018년도 9월 예정이었으나 10월에 지금 준공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육안으로 구조라든지 이런 그 내부 시설들 한번 눈을 육안으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매매가 금액이 굉장히 또 착한 금액입니다. 3억 1,9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 13층 중에 9층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 되겠고요. 장총 72세대입니다. 주변의 시세 대비 가격 또한 굉장히 착한 아파트가 될 수 있겠고요. 장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일단적으로 요즘 차 없는 분들 없죠. 그렇기 때문에 100%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는 부분들,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 보시게 된다면 자주식과 기계식이 혼용으로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 많이 있는데요. 즐비하고 있고요. 하지만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지상주차장과 지하주차장으로 100% 자주식 주차장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1층에서부터 지하까지 주차장이 마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자재는 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고급 자재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CCTV라든지 택배함, 그리고 물리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두 대가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외부는 천연 대리석, 내부 같은 경우에는 내부 바닥재나 이런 인테리어 자재들은 내부 깔끔함이 대표적인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대리석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대가 들어와도 일단 좀 안성맞춤인 편안함과 실용성을 더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외관부터가 범상치가 않죠. 대리석으로 싹 되어 있는데요. 내부를 들여다보셔도 지금 화면을 통해 보셨겠지만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9월 달에 지금 준공이 된 신축인데 지금 공간도 굉장히 넓거든요. 방이 3개 있죠. 지금 욕실이 2개, 베란다 2개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이 밖에 봐도요. 주차 공간까지 100%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차 스트레스는 완전히 제로에 수렴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 가격 메리트까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안양시 안양동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변 워낙 안양에서도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입지적인 여건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지와 호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안양 본 매물 제가 추천해 드린 이유 가장 일단 투자와 실거주 꼭 따져봐야 할 것이 바로 교통이라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본 매물 안양역과 명학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보 5분으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만큼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 버스터미널 위치하고 있어서 최적의 교통의 입지를 자랑합니다. 자, 여기다가 집 주변에 안양촌 있죠. 뭐 공원들 즐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가생활 즐기기 너무나도 좋고요. 또 다양한 대학가들의 수요가 또 넘치고 있기 때문에 뭐 주변에 대학가뿐만 아니라 관공서 그리고 뭐 병원 대형마트, 거기다 대형백화점까지도 인프라가 상당히 잘 받쳐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본 매물 주변에 대표적인 상권으로서 근거리 상권으로서 유명한 L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안양 1번가 규모가 상당하고요. 많은 유동인구를 발생시키는 이런 주요 상권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권으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주변의 임차 가격의 상승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부동산 수요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대규모 업무타운이 주변에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본 매물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안양 벤처밸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100만 평 규모의 이런 업무타운이 종사하는 3만 명 이상의 이런 수요가 또 뒷받침되고 있고요. 자, 이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학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집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평촌 학원가가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도 좋은 이런 학업 환경이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풍선 효과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좌측으로는 일단적으로 광명의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우측이 위쪽으로 보시면 경기도 과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어 있죠. 또 우측으로 아래쪽으로 보신다면은 안양 일부 호계동 지역이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안양동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역으로서 앞으로 또 추가적인 지정이 가능한 이런 곳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까지도 같이 넘어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개발의 첫 번째로는 뭐 재정비, 재개발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변모하는 지역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물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뭐 덕천지구, 지금 S사가 다 입점이 완료가 되어 있고 2주 동안 완전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를 필두로 해서 뭐 냉천지구, 소옥지구, 상록지구 등등등 다양한 브랜드 아파트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주변을 굉장히 깨끗하게 정비가 되는 라인입니다. 그만큼 지역적인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주 수요만 하더라도 약 8천여 세대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수요 또한 같이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앱으로는 행정복합타운의 개발 소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안구 주변의 부동산이 상당히 들썩이고 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자, 2019년도 착공 예정이고요. 자, 만안구 신행정 업무타운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적으로 내부에는 체육센터와 주민들이 편의시설이 더 갖춰질 예정이고요. 그만큼 차별화된 서비스가 또 예상이 됩니다. 또 그만큼 지역 주민들의 또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런 신행정 업무타운이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자, 이를 통해서 약 고용 창출 일원, 약 1만여 명 이상의 고용 창출 일원과 5,200억 원 이상의 민간 개발 투자 효과가 또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경제 활성화도 예상이 되고요. 자, 세 번째로는 2024년도에 월판선의 또 개통 예정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광역 교통망인데요. 일단 시흥 라인에서부터 서남부권에서 판교 라인까지 들어가는 다이렉트 라인이 연결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판교와의 접근성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가 높은 굉장히 높은 광역교통망이 추가 신설된다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판교와의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파급효과까지도 같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총 10개 역사 중에서 4개의 역사가 안양시를 거치게 되는데 그중에서 안양역이 정차하는 역이 생성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런 그 관심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네 번째는 GTX 신호선 다들 알고 계시죠? A노선, B노선, 신호선이 위치하고 있지만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적으로 안양에 정차하는 금정역이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GTX 라인에 따라서 서울 도심으로서의 출퇴근 자체가 30분, 출퇴근 합쳐서 30분 이내로 단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만큼 월판선과 또한 GTX 노선의 추가적인 광역교통망의 신설로 인해서 지역적인 가치가 상승한다는 부분들. 자, 마지막으로는 일단 서남부권 4차 산업의 핵심 요지가 될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수한 교통 그리고 고속도로망을 갖추고 있는 천단 복합단지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107만 평 규모로 해서 상당히 큰 규모를 또 자랑합니다. IT 산업이라든지 R&D 산업, 연구개발 등의 사업들이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약 5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 그뿐만 아닌 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규모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발이면 개발, 그리고 또 교통이면 교통. 무엇 하나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본 매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장점들이 많이 갖추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추천해드린 이유가 있는 아파트 한 번쯤 꼭 체크해 보셔서 투자, 정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이런 거 뭐 2, 3억 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금액의 투자가 아닙니다. 소액 투자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아니, 지금 이 장점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강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일단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병원 근처에 있죠. 구청도 있죠. 여기에다가 행정 업무 복합타운까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데 학군까지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변 한번 보세요. 과천, 뭐 광명, 안양 쪽에도 일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이 규제 압박이 주변에 들어오니까 이곳에 주목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지금 교통호재, 재정비, 재개발 수혜까지 해서 개발 호재 쏟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양시 안양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 굉장히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격 어떻습니까? 네, 주변에 이런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들이 지금 이런 본 동평형대가 지금 6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 이렇게 100% 주차가 가능한 매물이면서도 불구하고 3억 1,900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투자금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일단 주변에 전세가 2억 8천만 원에 지금 대기 수요자가 너무나도 많고요. 실투자금은 그렇기 때문에 3,900만 원으로 이런 단독 아파트를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월세 시에는 대출금을 활용해 보신다면은 일단적으로 1억이 되지 않는 8,900만 원을 투자로 5천에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의 월세 수익도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